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지옥에서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네, 오늘 481명이 도전했네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 한번 볼까요? 다섯 라운드가 있고요. 네. 어딘지 알아맞혀야 되는데 어디야 이게? 미국인가? 빨리 뭔가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아, 터키 같기도 하고 터키? 예, 터키는 아니 워싱턴 W 워싱턴 워싱턴 아 워싱턴이랑 치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미국인가? 미국 참, 지금 픽업 트럭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큰 낙엽 수와 침엽 수가 있는 거 보니까 북부 쪽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데, 풍경이 조금 하워드, 워싱턴. 근데 조금 캐나다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지금 뭐가 있네. 뭐지? 픽업 트럭이 많네. 여기 이렇게 봐. 미국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체인버, 트래블 투어리즘, 비즈니스 스테이션. 야, 이거 뭐야? 이거 미국 국기인 것 같죠? 그죠? 벨라 솔레. 아, 어디일까요? 근데 어딜까? 아, 프랑스 국기 같은데? 그렇다면 퀘벡주인가? 아닌데? 아이, 모르겠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웰컴. 와, 어떡하지? 어딜까? 아, 캐나다스럽기도 한데, 캐나다에, 아니야, 캐나다, 괜히 있다. 아이씨, 모르겠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 근처로, 퀘벡주 근처로 해야지 되겠죠? 이 정도로 해볼까? 아, 아니네. 진짜 많이 틀렸네. 처음부터, 미국 너무 어렵네. 캔자스? 아,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제일 어려워요. 땅 워낙 넓어가지고. 와, 여긴 어딜까요, 여러분? 지금 보아하니까. 야, 이거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 러시아 같은 데가 아닐까? 글자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야, 동네가 좀 약간 무서워 보이는데? 러시아 계통 슬라브족 같은데요, 그죠? 와, 무슨 벨로루시 같은 데인가? 농촌이네. 우크라이나일 수도 있고. 지금 러시아 쪽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러시아 계통인 거, 슬라브 계통인 거는요. 되게 못 산다. 에스토니아 이런 데일 수도 있겠는데. 좀 러시아 분처럼 생기셨어. 다만 야, 초원이 있고 철도가 있고 그 이상은 추측하기가 힘드네. 요 그죠? 에스토니아 같은 데 같진 않고, 러시아에
좀 남부. 너무 추운 데 같진 않아요. 우크라이나? 금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외에는 조금 추측하기가 조금 힘든데, 저 있다. 이거 지금 러시아 국기죠, 그죠? 러시아. 이건 무슨 공관서인 것 같죠? 러시아 국기이고, 그쵸? 자, 52초 남았는데, 조금만 더 살펴보고. 지금 딱 보니까, 그, 침엽수가 울창한 것 같진 않으니까, 평야 지대. 조금, 상대적으로 평야? 자, 그럼, 우크라이나 근처에, 조금, 남쪽. 지나치게 남쪽 같진 않고, 그래서, 한이 정도의, 그쵸? 토양이 아닐까. 그래서, 추측해볼까요? 아, 또 북쪽이었네, 훨씬. 예. 모스크바도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1100km나 떨어져 있어요. 와, 여기는 어디야? 코틀라스. 코틀라스. 와, 이거, 여기 되게 지형이 신기하다. 강이 이렇게 만나네요. 그죠? 세계 지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 그죠? 이런 삼각, 이렇게. 와, 신기하다. 자, 다음 1라운드로 가봅시다. 와, 이건 또 어디야? 남쪽. 약간 침엽수가 있고. 유럽일까요? 자동차가 하나도 없네. 오늘 참 어려운 문제만 많이 나오네요. 넓은 나라만 많이 나온 것 같고. 미국인가? 미국인지 어딘지도 알 수가 없네. 그거 좀 표지판을 봐야 될것 같은데. 그죠? 자동차도 하나도 없네. 어떻게 된 게? 자동차 종류를 봐도 대충은 알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어딜까요? 저기 있다, 뭐가. 표지판 있다. 그죠? 자, 어느 나라 말로 써 있나? 북유럽일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반가워. 어번 포레스트. 포터리. 도자기 하는 데고, 갤러리가 있다. 론파인 렌치. 렌치 목장이 있다. 어반 포레스트, 어반 포레스트. 호타리와 갤러리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길에 이게 보이니까 미국 같아요. 미국. 미국인데, 침엽수가 있는 거 보니까 북쪽인 것 같습니다. 북쪽인 것 같아요. 메인주? 메인주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서쪽, 근데 미국은 서쪽인지 동쪽인지를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 그걸 어떻게 구분하지, 그거를? 서쪽인지, 북쪽인지? 여기 뭐가 있었네. 아, 뭐 무슨, 사구 같은 게, 해안 사구 같은 게 있는데? 해안도 아닌 텐데, 왜 해안 사구 같은 게 보이지?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인 것 같고, 조금 약간 둔덕으로 돼 있네. 가만 있어봐. 서쪽일까, 동쪽일까. 그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죠? 동부인지 서부인지. 잘 모르겠는데. 동쪽으로 버몬트 같은 데로 찍어보겠습니다. 아, 서쪽도 캐나다였네. 어렵네요. 아, 이거 오늘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네. 아, 지금 뭐 만점도 못 넘었네요. 여기는 왜 이렇게 아름다워?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는 데인 것 같고. 유럽인 것 같죠? 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죠. 북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어딜까요, 여기? 와, 멋있다. 알프스 같지 않습니까?
아, 여기 어디야? 동쪽으로 호수 같은 게 보이네. 아까는 80km로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리가 있다. 와, 어디야 여기? 침입수가 많고, 와, 호수가 많고, 여기는 핀란드 같은데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중에 하나인데, 와, 이거 멋있다, 와. 가슴이 뻥 뚫리네.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죠?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보시면서 좀 눈호강이라도 좀 하시고, 예, 좀더 가볼게요. 와, 여기다 아름답다. 와, 여기가 아주 뷰포인트가 끝내주네요. 공사 중이라서 조금 시야를 가리네. 자, 저는 그러면, 호수가 많은 스웨덴 또는 핀란드인데 스웨덴으로 아니야. 왠지 이거랑 모양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호수가 핀란드로 해볼까? 아니었네. 이게 또 엄청 떨어져 있네. 노르웨이. 너무 아름답다. 여기 어디야? 멋있다. 진짜 여기 크게 다리가 있네요, 진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오늘 만 점도 못 넣겠네. 최악의 점수네. 미니 스토리지. 영어권이고. 미국인 것 같죠? 미국인 것 같고요. 왠지 분위기가 미국 같죠? 노튼 스트리트. 또 속으면 안 돼. 캐나다일 수도 있어. 그죠? PC 리페어. 그래서 뭐 이거 좀 주의 이름이 탁 나와 있으면 그냥 보너스 문제인데. 주 이름 안 나와 있나? 여러분 도시 이름만 알아가지고는 미국 절대 못 맞춰요. 너무 넓어서. 이게 주 이름 나왔으면 좋겠다. 보자. 캘리한 앤 선스. 컨트리 코트. 모바일 홈 파크. 아니야, 이거 가지고는 알수 없지. 저기가 픽업 트럭이 보이는 거 보니까 미국인 거 같고. 여기 뭐 세장 같은 게 있네. 루루루루. 상당히 북쪽인 거 같아요. 그죠? 아, 여기는 동부야, 동부. 분위기가 동부스러워.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트럼프 돌아가셨나 봐요. 트럼프 피스라고 돼 있네. 이 사람의 이름도 트럼프 나무네. 어딜까요? 35마일. 라라라 어딜까요? 어딜까요? 여기 뭐가 단서가 나와 있으면 좋은데. 키커 피커퍼. 파인트리. 디디디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어요. 사우스게이트. 캘러헨. 이거 무슨 돌 같은 게 이렇게 있네? 이거 뭐야? 일부러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뭔가 유적인가? 아니겠죠? 이거 무슨 전기시설인가? 어디야, 어디야?
좀더 봅시다. 38초밖에 안 나왔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 오늘은 진짜 감이 떨어진다. 글램지 카운티인데? 글램지 카운티가 어디야? 무슨 준지 어떻게 알아? 제가 봤을 때, 동쪽, 그거밖에 모르겠습니다. 동쪽에, 델라웨어 같은 데는 아닐까?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이쪽. 아자!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체면을 살렸네요. 오하이오 주구나, 오하이오주에. 제인스빌. 만 점은 넘었나? 아, 만 점은 넘었네요. 근데 체면 7에 못했습니다. 보통 평균 15,000점은 나오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내일은 좀 미국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 이 미국 나오면 다 틀려요, 그죠? 이거 미국이랑 캐나다 나오면. 감사합니다. 아, 미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